힘든 게 아니라 오줌 마려갖고. 올해 겨울은 진짜 추웠으면 좋겠어요. 얼어 뒤졌으면 좋겠어요. 눈 존나 내리고 막 진짜 역대급 추위라고 올해? 어씨 개좋아. 그냥 아주 그냥 얼어버렸으면 좋겠어요. 막 고추까지. 아 고추님 안녕하세요. 네 오랜만입니다. 안녕하세요. 죄송합니다 늦었어요. 인사 한번 하시고요. 예. 네, 우리 예삐님. 원래 이 시간에 돌아다니세요? 아니죠? 네, 저는 원래 이 시간에 방송을 하긴 하는데 이 시간에 야방은 거의 안 하죠. 저 일단 저 생리 현상이 좀 급해가지고 일단은 제가 아무 상가 건물을 좀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네네네. 일단은 우리 저기 그 엘리베이터 타고 내려가고 네. 일로 쭉 걸어서 네. 예 합시다. 네. 저 몇 살인지 모르시죠? 네. 저 33이에요. 아 진짜요? 네. 어 되게 동안이시다. 아 좋아. 불아치고 있네. 와 근데 저 어디서 오줌 싸죠? 나 돌아버리겠네. 와 쉣. 저 갔다 올 테니까. 네 이거 저 들고 예. 있을게요. 네. 저 여기 있을게요. 네 앉아 계세요. 마 좋네. 나 근데 마 좋네 얘 들으면 합격이라며. 나 마 좋네 얘 들었어 애들아. 새 엄마라고요? 아이고 우리 아들들 어서 와. 오빠 100개 예, 감사합니다. 와 오빠 리액션 해드릴게요. 아 네. 아, 저 리액션 하나 해도 돼요? 리액션이요? 네. 별풍선 100개가 터져가지고. 100개 리액션? 네. 뭔데요? 구미베어야. 구미베어요? 네. Oh, 잘하고 있어요. 잘 추시네. 아, 잠깐만요. 와, 좋네, 얘. 이거 하려고 내가 나온 게 아닌데. 아 그럼 커피를 어디서 사 먹지? 일단 저기 위 올라가갖고 시외 편의점에서라도 커피 한잔 합시다. 아 카페 가서 먹어야 되는데 아쉽네. 가서 물어보더라도 할까요? 커피 되냐고? 네. 가보자. 가봅시다. 아 죄송해요 반말해서. 아 에, 반말하세요. 알았어 반말할게 일로. 아! 마 좋네 얘. 마 좋네. 마 좋습니다. 마 좋습니다. 잘하지 않나요? 마 잘하네 얘. 갑시다. 우리 매니저가 거제도 사는 애라서. 아~ 걔가 쓰는 말투야 이게. 예삐야. 네. 나 배고파. 그럼 밥만 더 먹고 커피를 먹는 게 낫지 않아요? 그거 괜찮다. 바로 앞에 밥집 있네. 만두 하나 시킨 다음에 너랑 나랑 이렇게 뭐 어? 왕갈비탕 하나씩 먹으면 되지. 안녕하세요. 이렇게 한 번 별로 잘 시켰지. 네. 아, 맛 물맛 좋다. 에이? 뭐하는 거야? 너도 따라한 거야? 그냥 한 거 아니야. 이렇게 하는 거야. 알았지? 황해냐고요? 네, 황해 맞습니다.
오늘 김치만두랑 고기만두랑 둘 중에 뭐가 좋아? 하나, 둘, 셋! 김치만두! 오! 쯧쯧쯧! 김치만두 내 거야, 미안한데. 아, 솔직히 인간적으로 하자. 아, 그래? 오케이. 난 네가 뭘 좋아할지 몰라가지고 김치만두가 좋더라고. 진짜 내가 너무 보고 싶었던 거 너무 보고 싶었던 게 있었다고? 꼭꼭 깎아? 오! 잘하네. 귀엽다. 너 써라. 딱 네 거야. 코코카카. 얼마 나왔어요? 26,000원이요? 어, 내가 계산하려고 그랬는데. 우리 절로에서 다시 건너가야 돼요. 앉아서 기다릴 텐데, 저 안에서? 네. 오, 좋다. 그럼 카페 갑시다. 너는 그러면 뭐 잘해? 잘하는 거 있을 거 아니야? 이거 진짜 잘해. 어? 성대모사 이거 하나, 딱 하나 할 줄 알거든요? 성대모사? 근데 진짜, 진짜 똑같이 잘해. 해봐. 뭐? 혹시 안성댁 바뀌지 마. 아! 옛날 건데. 그것만 아니기를 바라겠네. 여자들이 제일 많이 한 성대모사 중에 하나가 도라에몽이랑 안성댁이랑 진짜 잘해요, 진짜. 자, 그럼 가자, 안성댁 갑시다. 아, 떨려. 나 안성댁 박대대야. 이건 싸가지 없는 년. 집에서 지금 매니저가 우리 방송국 켜놓고 계속 보고 있거든. 네, 어. 랄프야, 올래? 보기 싫지? 아니야. 커피 사드릴게요. 아니야. 보고 싶지 않아, 쟤 지금. 우리 엄마 그리고 여기 바로 앞에. 어, 진짜요? 어. 내가 이 시간에 이렇게 여캠이랑 같이 이렇게 있으면서 얘기하고 커피 마시는 거 같아. 하니까 내가 약간 짐 캐리가 된 거 같아. 아! 어. 뭔가 내가 짐캐리 된 듯한 느낌이야. 일어날까요? 알겠습니다. 자, 코캐리 일어나겠습니다. 커피를 왜 들어줘? 여자가 사회적 약자냐 하시는데 커피를... 아, 정말... 예, 제가 손이 두 개라서 하나는 여러분들 채팅 보고 하느라 또 소통을 아예 안 해버리면 안 돼서 그 예삐한테 좀 BJ로서 BJ 대 BJ로서 좀 부탁을 좀 드렸습니다. 예. 그럴 수도 있지. 왜 그래요? 좋다. 소신 발언 좋다. 자, 페미니즘에 대해서 한마디 해주세요. 엄마 나왔어. 안녕하세요. 엄마 쉬어 그냥. 엄마 자고 있어갖고. 오케이. 일로 와서 앉아, 예삐야. 넌 왜 이름이 예삐냐? 저희 엄마가 저를 부르는. 이걸 탈룰라를? 그래? 여기서 내 유튜브 영상들이 많이 나왔어요. 아시죠? 오, 보는 눈이 달라졌어. 다음에 팬들이랑 소수정이랑 한번 이 방에 와야겠구만. 네. 게릴라로 방송 새벽까지 하다가 얘들아 엣지 노래방으로 모여라 그러면은 선착순 딱 20명만 딱 받아가지고 여기서 우리 노래방 파티하자. 여자 10명, 남자 10명. 정모 갈기자, 정모. 여기서 막 이거저거 시켜먹고 대신 니네가 정리 다 해. 알았지? 내가 밥은 사줄게. 근데 여기 진짜 넓어요. 여기 진짜 넓고 엄청 좋아요. 오늘 어땠습니까? 일을 잠깐 데이트했는데 아주 어땠나요? 노래도 듣고? 네. 난 일단 네가 밥을 사줘서 너무 고마웠고.
진짜 근데 진짜 이렇게 노래를 들을 수 있다면 진짜 맨날 맞춰드리고 싶어요. 진짜. 오 좋고요. 진짜. 나중에 새벽에 할 거 없고 그럴 때 전화하면은 나와. 나와서 그냥 같이 산책이나 한번 하고 또 그러자고. 동네 주민 플러스 동료 BJ로서. 맞아요. 너무 좋지? 좋아요. 너무 좋죠. 청라가 아니었으면 우리가 이렇게 만날 일이 없었지 사실은. 그쵸. 힘들어요. 아무튼 청라에 사는 BJ 중에 제일 이뻐요. 네. 아무튼 오늘 너무 반가웠고 영광이었어요 진짜. 나도 너무 좋았어. 자 여러분 여기서 이제 인사드리도록 할게요. 랄프야 이제 녹화 끊고 방송 종료할게요. 예, 방송 종료하고 택시 타고 바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안녕. 감사합니다. 안녕. 예바. 코바. 안녕. 안녕. 아 은퇴 안 하냐고요? 네 은퇴 안 해요. 아쉽죠? 전 방송 은퇴를 왜 해요? 이렇게 개꿀인데. 예. 이 시간에 이렇게 카페도 다니고 놀러 다니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많이 봐주시는데 은퇴를 왜 해요?